오미자청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오미자청을 집에서 이렇게 담궈가지고 오늘 걸렀습니다. 오미자 10kg 조금 넘게 구입해가지고 설탕하고 똑같은 분량 넣고 효소를 담궈놨더니 1년 조금 안 돼서 걸리는데 이렇게 2리터짜리 5병 나오고요. 요거는 내가 또 다른 병에 담아놓으려고 그럽니다. 우선 인증샷 찍으면서 집에서 직접 오미자 청 만들어서 차타 마시고 그럼 엄청 맛있습니다. 이런 거 실제로 집에서 하면은 엄청도 쉽고 맛있고 그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예쁘죠? 색상도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자랑! 하면서 1분 영상 찍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영상을 담아놔야지 됩니다. 핸드폰으로 한 손으로 찍으면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미자 청을 담궜습니다. 아니, 걸렀습니다. 요게 2020년 9월 5일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오미자를 구입해가지고 오미자 1대1로 담근 겁니다. 그거를 지금 9월달에 담갔으니까 10, 11, 12, 14, 1, 2, 3, 4 이렇게 하고 한 8개월, 9개월 만에 걸리는 거고요. 딱 뭐, 올해도 참 색상도 예쁘고 오미자 색상도 예쁘고 아마도 요거 다시 요 통에다 넣으면 2리터짜리 5병은 나올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담궈 놓는 거랍니다. 요거가 이렇게 예쁜 색상으로다가 걸러주고 있습니다. 이거 얼음 동동 띄어서 마시면은 오미자차 엄청 맛있답니다. 그리고 매실도 이렇게 매실은 올해는 40kg 담그려고 그랬는데 30kg 담궜습니다. 이렇게 10kg 다시 또 담그고 그렇습니다. 쫙 찍으면서 어디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요? 밖으로 나가볼까요? 하면서 제가 파우스미 농원이 장둥이 우리 집이랍니다. 이 시간에 찍는 게 제일 예쁘기 때문에요. 제가 핸드폰 들고 영상 찍고 있고요. 엄청 오늘도 날씨는 맑음 그 자체랍니다. 구경하세요. 한 바퀴 삥 돌아보겠습니다. 온갖 새들이 엄청이나 합창으로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의 힐링 공간이랍니다. 자, 5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한 바퀴 돌겠습니다. 요게 달리아 꽃인데요. 꽃 구경하세요. 요런 색도 있고,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쫙펴 있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어느 하원집보다 어느 종묘사에 향해서 꽃 구경하는 것보다 제가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만을 볼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랍니다. 이쪽에 다이아를 한 풀기를 땅에다가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꽃이나 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까요? 지금 전천구 온도는 1.5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파우스미 농원, 우리 장동리 집이고요. 글라디올러스도 드디어 꽃이 피었고요. 딱딱딱딱. 오늘 오이 몇개 땄을까요? 오늘 오이 제가 10개 땄습니다.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오잉, 오잉, 오잉! 밭에다 심어놓은 달리아가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 제가 어느 신부님께 선물 드리려고 이렇게 밭에다가 달리아를 구근을 심어놨습니다. 구근 잘 되면 신부님 제가 구근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찍고 오늘도 영상 찍으면서 바오스미 농원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힐링의 공간이랍니다. 이제 언두막도 보이고 이제 루드베키아가 완전 철정을 이루었습니다. 루드베키아, 이거 아마 송이로다가 따지면은, 모종이로 따지면은 한 5,000개 정도 심어놨나? 만개 정도 심어놨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수레국하고요.
온갖 꽃색들이 엄청 더 예뻐요. 가지각색 술에 국화 꽃 색상이 있답니다.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엄청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에 인증샷 찍으면서 4분 영상으로 됐네. 4분이면 방풍나물 꽃 구경하세요. 요거는 방풍나물 꽃이랍니다. 쭉 하고 백합 있는 대로 가서 인증샷 끝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쁘죠? 엄청 더 예쁘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만들고 많이 많이 하고 브루벨리로 끝. 오늘의 영상은 브루베리로, 여기서 내가 시큰 따먹는 브루베리 끝. 5분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